라트라비아타 블루레이로 나온 영상입니다. 스테이지가 이제 롤란도 비아손이 스테이지 연출했습니다. 이탈리아 코메디아 델라르테 스타일로 분장을 했죠. 비올레타 자 이제 축배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연출 반전이네요. 제가 한글 자막이 있나 싶어서 잠깐 찾아본 건데 블루레이 플레이어를 오늘 처음 이렇게 따로 또 구매해버려서 사용법을 한번 찾고 있었던 중입니다.
비올레타 연출이 지금, 예, 앞에 그 우영수가 아니고 뒤에 숨어있던 그 소프라노가 이제 나왔죠. 그 요즘 뭐 자주 나오는 그 올가 프레츠타토.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 감동적인 부분이죠. 바로 그 알프레도가 비올레타를 계속 사모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비올레타는 자기가 이제 코르티잔이기 때문에 이 귀족 남자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회피하는 그런, 일단 튕기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서로 좋아하게 돼서 이막에는 동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랑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굉장히 그 테너의 아름다운 음색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중창으로 받아서 이제 비올레타가 부르는 장면인데, 1막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전체 3막까지 중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1막 피날레입니다. 바로 자유를 부르짖는 거죠. 사랑을 원하지만 역설적으로 자유를 부르짖는 1막 피날레, 그 장면까지만 볼게요. 이 장면도 비올레타의 이제 그 받아치는 이중창 아리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알프레도 연출이 강렬하네요. 사랑의 시작이죠. 1막 피날레는 끊고 다시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